안 부장, 기업 문화 혁신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분발하세요. 하, 아 진짜 소주 한 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 아유, 오늘 누구랑 먹지? 그래, 야 신입 환영회 하자고 하면 되겠구나. 어, 다들 말이야. 그 환단설씨 온 지도 꽤 됐는데 환영회도 못했으니까 오늘 신입 환영회 어때? 회식이요? 신입아, 빨리 오늘 일 있다고 말해라. 내가 말하리. 주인님은 왜 아무 말도 없으시지? 아니, 설마 회식 가고 싶은 건 아니겠지? 오늘 할 일도 많은데 무슨 회식이야. 저 부장님, 제가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야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속이 조금 안 좋아서. 야근은 무슨... 회식하기 싫다는 건가? 아, 그럼 뭐 내일 먹을까? 내일이요? 하필 소개팅 했을 때 아, 오늘 내일 다 거절할 수도 없고. 네, 뭐 오케이, 뭐 나중에도 괜찮지? 어, 내일이요? 불금에 웬 회식이란 말입니까? 아, 뭐 내일이 좀 금요일에 좀 그런가? 그럼 전 오늘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드시죠. 뭐 야근 괜찮고? 내일 열일하죠 뭐. 아니,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하시는데 일이 문제겠습니까? 소개팅을 포기할 순 없다. 어, 얼마 만에 소개팅인데. 어, 나중에 뭐 속은 좀 안 좋다며. 어, 아니요, 저도 오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속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불금에 야근을 할 순 없지. 좋아, 오늘 회식콜. 아, 오랜만에 회식 가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도 야근이구나. 저도 좋습니다. 꼰대 특, 회식하고 싶을 때 꼭 하고 말아야 한다. 핑계 대봐야 아무 소용없다, 요것들아. 자, 그럼 어디로 갈지는 뭐 메뉴는 당찬 씨가 정하지? 요즘 젊은 사람 스타일로다가 센스 있게? 네, 부장님. 어차피 메뉴는 삼겹살 아니야? 아니, 왜 꼭 막내한테 물어보냐고요. 그냥 무난하게 삼기... 잠깐만, 삼겹살? 삼겹살집을 다 같이 갔어. 어? 그럼 나 요리조리 눈치 보고 딴청 피다가 이 부장님과 먼 끝자리에 슬쩍 앉으려고 하면 그때 날 지켜보던 부장님이. 병찬 씨, 신입 환영회인데 주인공은 일로 와야지. Come on, baby. 그럼 난. 그럼요, 부장님. 너무 좋아요. 있는 입껏 한바구음 지으며 부장님 앞자리에 앉아야겠지? 앉자마자 물 따르고 숟가락 넣고 물수건 넣고 알바생 코스프레하며 이것저것 다 챙긴 후에 고깃집게 마저. 어, 자기야. 결국 대차지. 그럼 난 고기가 나오는 동시에 집게와 물에 일치되어 회식 내내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해야겠지. 아, 당찬씨, 아, 난 미디움 웰던으로다가 아, 센스있게 잘 구워봐. 어, 당찬씨, 아, 고기 탄다 타. 얼른 뒤집어야지. 아, 나는 탄 고기는 못 맞거든. 그럼 난 팍팍 튀는 기름을 피하면서 아, 잠깐.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맞다. 내 첫사랑 그녀와 우리 집에서 같이 봤던 매트릭스. 집으로 불러놓고 매트릭스만 본다며 그녀가 우리 그만 만나 라고 했던 영화였지. 현경아, 잘 지내니? 현경이도 삼겹살 참 좋아했었는데. 아니, 근데 아, 연애할 때도 나만 고기 구웠는데 회식할 때도 나만 구워야 돼? 아니, 내가 고기 굽는 동안 다들 다들 편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텐데 나는 고기 언제 먹? 아니, 남들 10점 먹을 때 한 점도 못 먹고 고기만 못 먹냐고. 와, 내가 그때 진짜 아이고, 고기 대신 부장님의 폭풍 아밀라제 맞으며 네버엔딩 리액션 해야 하고. 강찬 씨, 한 잔 따라와. 네, 선배님. 이렇게 틈틈이 사회생활 미소 날리고 선배들 술잔도 채워야 되고. 아이, 그러고 보니 우리 현경이도 소주 참 좋아했었는데
내가 현경이한테 사줬던 소주만 해도 한 트럭이었지. 아니 아니지. 아 그때도 소주 한 잔 제대로 못 먹었는데 오늘 회식 때도 안 돼! 왜 그래, 당찬 씨? 아닙니다. 삼겹살이나 굽는 메뉴는 무조건 피하자. 회식 메뉴 정하기 하나. 곱창, 고기, 닭갈비 등등 굽거나 굽는 건 피한다. 회식 메뉴 정하기 둘.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는 메뉴여야 한다. 회식 메뉴 정하기 셋. 너무 비싸도 너무 저렴해도 안 된다. 그렇다면 좋았어. 회식 메뉴 서치 완료. 부장님, 오늘 메뉴 말입니다. 요즘 핫한 와인바 가는 거 어떠실까요? 회사 앞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니 회식이 무슨 와인이야. 회식엔 소주지. 그럼 중국집 가실래요? 소주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중국 요리 살쪄요. 무난하게 호프집은요? 거긴 먹을만한 게 없지 않나? 피자 잘하는 곳 있는데 피맥 어떠십니까? 피자 살쪄요. 그럼 치킨집 가시죠! 내가 튀김을 싫어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그냥 무난하게 삼겹살 먹자고. 삼겹살이요? 네, 부장님. 역시 부장님은 오늘도 답정너였다. 진짜 잘해가지고. 고기 대신 부장님의 폭풍 아밀라제 다시 바로 갈게요. 너무 많이 맞았다. 이렇게 사회생활 틈틈이 아, 그때는 소주 한 잔도 못 먹는데. 카메라 왼쪽으로.